신동댕동 신동댕동 아 이 음은 아니 신동댕동 신동입니다. 자 여러분 고나고 유튜브 구독하고 계세요? 저도 역시나 구독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자 우리 고나고 씨의 영상 보다가 직원들이랑 싹 다 같이 쓰면 좋겠다 싶은 데스크 액세서리가 있어서 연락했더니 또 고맙게 고나고님이 직접 섭외해줘서 메이우드에서 쓸 수 있게 보내주셨더라고요. 고나고님 아니 메이우드님 감사합니다. 자 제가요 사실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. 우리 사무실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. 뭔가 이게 위생적으로 더럽고 이런 게 아니라요. 참 그래. 내가 보면 안 더러워. 하지만 남이 보면 꼭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야. 요거 아마 이해되는 부분 많을 거예요. 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이게 회사 일이라는 게 계속해서 택배도 오고 뜯어서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회의하고 의논하면서 또 돌아가면서 제품 써보 일해야 되니까 나름 정리는 돼 있어. 나름. 근데 더러워.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저는 가급적 일하면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채로 해야지 뭔가 생각도 잘 나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도 깨끗한 내 책상 이렇게 기분도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번에 고나고님이 섭외해준 액세서리를 직원들 책상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. 자 직원들 책상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요 모니터암에 모니터를 연결해서 공중에 떠 있는 형태. 이게 공간 효율성이 좋으니까 제가 책상 맞추면서 이걸로 다 해주려고 했었죠. 또 하나는요 모니터 스탠드를 쓰는 경우인데 회사 특성상 모니터도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써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일부 책상에는 그냥 모니터에 포함되어 있는 스탠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에 맞게 좀 다른 구성이 되어야 쓰기 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. 자 일단 모니터함을 쓰는 경우입니다. 스탠드 높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가급적 수납함을 늘리는 용도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 용도로 메이우드 어레이 원목 데스크 선반 긴 버전을 다 뒀습니다.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책상이 화이트 원목 포인트가 있어서 기존 데스크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정리의 핵심인데요. 이게 총 3단의 수납 공간을 갖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. 책상과 맞닿아 있는 재질 아래칸에는 키보드 같이 수시로 넣고 빼고를 반복해야 하는 제품을 보관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. 마침 두 파트로도 나눠져 있습니다. 좁은 쪽에는 썬더볼트 독을 넣어서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가운데 칸은요 보통 충전해야 하는 제품들 있죠.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정리하고 싶은 케이블류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 직원들마다 필요한 게 다르다 보니까요 조금씩 구성은 다를 수 있는데 두 번째 칸을 통해서 대다수의 지저분한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. 제일 위에는 꺼내놓고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. 어떤 직원은요 이 컨트롤러 차키 꼭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리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충전 솔루션을 두고 쉽게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. 자 특히 여기에 캐치홀 트레이라고요 같은 회사의 제품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트레이처럼 뭔가 담아두기 좋아서 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죠?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모니터 스탠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. 이 경우는 모니터 아래에 복잡하게 물건을 수납하게 되면 다시 빼고 넣고 하는 동안 전부 다 꺼내고 넣고 꺼내고 이걸 반복해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스탠드를 올려두는 역할과 아래 키보드 마우스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 받침대가 유용했습니다. 자 수납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긴 한데 그나마 캐치홀 트레이를 옆에 둬서 수납할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정도로 만들어줬고요. 그리고 수납은 별도의 서랍에 할 수 있게 뒀습니다. 자, 제가 느낀 게 직원들 책상 정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가구를 사주면 다 해결이 곤스란 얘기야 사장님들. 자, 제가 좀 깨끗하게 쓰자 정리 좀 하자 이렇게 해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리를 한 건지 만 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짠 툴을 제공하니까 다들 자연스럽게 여기 안쪽에 넣고 퇴근하게 되는 거죠. 자, 물건을 사용하다가도 자리를 만들어서 넣어두는 게 되는 겁니다. 기존에 그냥 책상만 덩그러니 있을 때는 서랍에 넣기 애매한 것들 모두 책상 위에 올라와 있잖아. 나름 또 정리를 했대. 이제는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. 자,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예뻐서 고나고님한테 그거 어때요? 좋아요?
속으로는 이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친절하게 연결도 시켜주시고 제품도 써볼 수 있게 메이우드에서 직접 보내주시고 퀵으로 바로 보내주시더라고. 진짜 좋아. 깜짝 놀랐어. 아무튼가 이번 기회로 뭔가 회사에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이거 제 개인적인 작업 공간에도 구입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. 이것저것 사용해보면서 공유하고 싶은 데스크 액세서리들이 있으면 따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. 안녕. 자, 우리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돈 쓰세요. 깨끗해지려면 돈을 쓰셔야 됩니다. 메이우드 사랑해요.